두 분이 그 데뷔 계기가 비슷하다고. 어? 어떤 계기로 데뷔를 네. 하신 거예요? 선배님 먼저. 네. 나는 이 계기가 되는 것이 네. 그게 내가 인생 전환기의 첫 번째 전환기라고 하는데 아하. 군대 있을 때 내가 66년도 입대해가지고 68년도 11월에 제대를 해야 돼요. 네. 원래 그때가. 네. 근데 68년 1월 21일 날 그 기억들을 하시나 모르겠어. 배트남. 북한에서 1, 2, 4군 부대가 넘어왔어요. 아 그게 68년도예요? 그 유명한 김신조 씨. 김신조 사건? 네. 넘어와가지고 6개월이 연장이 됐어 내가. 와. 군대 생활이. 비상사태니까. 그래가지고 아, 네. 11월 68년 11월 제대할 걸 못하고 69년으로 넘어왔거든. 와. 근데 69년 2월 달에 내 인생을 바꾸는 친구가 하나 들어왔어요. 누구가? 훈련 받으러 내 밑으로. 무슨... 내가 논산 훈련소금을 했거든. 네. 네. 탤런트의 서상익이라고. 서상익. 아, 네. 아. 그 친구가 그 들어온 거야. 나 밑으로 훈련 받으러. 그때 얘들이 4주 훈련을 받았거든 내 밑에서. 네. 집으로 저 연락을 해가지고 대본을 보내왔어요. 근데 나 대본 처음 본 거야 그때. 재밌다. 대본을 처음 봤어. 그래가지고 그걸 대본을 보면서 해보래. 내가 그걸 어떻게 해. 근데 자기가 한번 해봐 주는 거야. 네.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그래서 레드 드라마가 뭐구나 하는 걸 그때 조금 알게 된 거야. 동물의 보이스의 원조세요. 지금 석굴암이잖아. 얘기를 하면은 예, 예.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많이 보름이 떨어졌는데 예. 한 1m 밖에서 얘기를 해도 가슴이 이렇게 울린대. 와.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, 예. 가슴이. 석굴암 맞아. 그러니까 아니,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목소리 자체가 저희 단전까지 때립니다. 정말로 심장박동이 달라요. 여기가 푹푹푹 말씀하시는 거 계속 때린다. 100만불이라고 했어요. 100만불.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훈련병들이 데리고 막 구령을 붙이면 그 미륵산이라고 있었는데 네. 구령을 붙이잖아. 미륵산이 내가 울려. 행진을 행운관에 분간을 시작한다. 분간은 진짜 사나이. 하나 둘 셋 넷. 산나시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나 둘 들어와 아니 우리는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모장군 두 형제 나를 믿고 밤잠을 이룬다. 나 진짜 전쟁 나면 노장군님 따라가 될 거야. 노장군님은 필승입니까? 당렬입니까? 충성입니까? 충성! 그럼 이제 내가 그러고 다니면 저 연대 본부에서 네. 그 소리를 듣고 저 김기현이 온다. 김기현은 다 그런 정도였으니까. 근데 이 목소리 근력이 다르세요. 달라요. 예. 지금도 어디 가서 목소리 저 PT 받나 봐요. 진짜 좋으세요.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. 멋있어요. 예예. 희미하시. 예예.